용산구에서 1인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자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응답하라 자치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용산구 인재 양성과 한정미 팀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그야말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누구나 맘만 먹으면 인터넷 방송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이런 주민들을 위한 구민 기자 학교를 운영한다고요? 네. 예, 우리 용산구에서는 선생교육 사업 중의 하나로 구민 기자 학교 나도 기자다를 운영하는데요. 글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반적인 미디어 교육으로 성숙한 시민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1인 미디어 전문가로서 구민 기자 활동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이 끝나면은 실제로 구민 기자로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강의는 언제부터 들을 수 있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이번 강의는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와 취재 요령,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사진 찍기 등 기사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제 기사를 작성해보는 실습 시간도 갖습니다. 더불어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기자가 전하는 취재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강의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와 주요 일간지 기자, 관내 케이블 방송 기자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생동감 있는 강의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자를 꿈꾸고 있는 구민들이라면 기대가 되는 수업일 것 같은데요. 참여를 원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신청 방법은요. 용산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수강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용산구 교육종합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10,000원입니다. 네, 전체 과정 수강료가 10,000원인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꽤 저렴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용산구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그 과정 같은 것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나도 기자다 외에도 용산구에서 준비 중에 평생학습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는 저 역사와 관련되는 그런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시했던 구민기자학교와 같이 차별화되고 실로폰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용산구 평생학습관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용산구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평생학습관 개관 소식도 있으니까요. 구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산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 인재양성과의 한정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